성수 장군 아니겠냐. 그런다 몬산 장군이 본산 장군이 하의 받아서 혼자다 장군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오늘 이 가정에다 강씨 가정의 최신 안당 회겨들고 치켜들던 허주국갈들 벗겨보자는 정성이 아니시냐. 바로 잡히고 질서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 하루 한 날이 편할 수가 있겠냐. 그러시며 우리 기주가 신명을 잘못 쏜데서 생긴 벌전이 감겨 들어오며 아무리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벌전들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에 또 신체가 모셔졌다가 내무수신 내력이 들어서는구나. 흔히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란 시다 신이라는 것을 우수히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으며 오늘 그래도 장군님들이 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꽉꽉 눌러서 그래도 우리 재직이 좀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들어온 정성 아니냐. 혼야 그러니 오늘 장군님들이 암양서고 후봉 보셔서 이 가정에다 허둥가들 벗겨낸 것을 물약해 본댄다라. 철 본인이 실명 제작기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장군님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문제점을 짚으신 게 무엇이냐. 네. 본인이 네. 친가부리도 그렇고 외가부리도 그렇고 양부리에서 다 신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키워졌다는 친할머니 네. 그 친할머니가 대놓고 무당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네. 신체를 반드시 모셨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 최씨 부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신체를 모셔놓고 네. 안에다가 신령님 표식을 지어줬었단 말이야. 네. 대놓고 막 불리고 부려먹지는 못했어도 네. 안에다가 모셔놓고 섬기고 외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가정에 환란이 불면서 네. 이 뭔가 신체들도 후지부지되고 정리가 되고 공들이고 공녀들이던 것도 사라지고 네. 그럼 본인이 내림을 받는다고 했으면 조상에 대해서도 갈래가 나와야 되고 신에 대해서도 이런 내력이 나와야 되고 네.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하나도 해소가 된다가 없다는 것이고 네. 지금 하나도 바로 잡힌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지목을 하시는 거고 네. 본인은 제자가 되더라도 많이 닦아야 된다는 말이야. 네.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남들 하는 만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네. 하더라도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서 이제 군웅 좀 치면서 네. 본인한테 감겨있던 거 허주들 내가 다 벗겨낼 거거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신명 실어볼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신을 영접해보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통신 받는 거에 따라서 감별을 해주고 판단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신의 척배씨야 오늘은 다 군웅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혼자 다 개겨들고 무겨들던 군웅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폐열리고 와매치고 와매친 조상님들 토상꾼웅이면 영실꾼웅 아니겠냐. 우리 안따기주 채씨로는 신공기주 흐린 정기 걷어내고 맑은 정신 받아보내더라.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이씨. 야, 이 X 형 갖다 주워! 내보내. 위사만 보고 드디어 아이들이. 니들이 알아? 무서워? 에이 나를 왜 불러다가 저 모자 놓고 지랄이야 지랄이. 야 니네 아버지가 아주 개짜반이네 아주. 왜 개짜반이야? 아주 널 아주 잡아 죽일라 그런다 야. 근데 무슨 이런 아버지가 몸주로 오고 씨. 무슨 신으로 와서 너를 보신다 그러고 으 X 이런 아버지를 갖다가 신이라고 갖다 모셔놓고 아버지가 음식을 개려 먹질 않았다고 이것저것 다 처먹고 제 기억으로 뱀도 드시고 그래 몸에 좋다면 다 처먹고 축생계를 아주 드글드글 달고 들어와갖고 뱀이란 뱀 몸에다가 다 먹고 들어오고 개새끼들 도야지 새끼들 아주 가릴 것 없이 다 달고 들어오고 니네 아버지 그래가지고 주당받아서 급살받아서 뒤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작은 아버지도 보니까 주당 맞아서 돌아가신 거야. 응? 그래. 갑자기, 어? 갑자기 다 좋은데 먹자마자 뭐가 스름스름하니까 뭐가 이유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스름스름하다가 킥 하고 간 거야. 그 주당 맞은 거라고 급살 맞고. 아까 젊은 나이라고 꽃분홍색 가져갔나 안 하냐? 보리 저기 뭐야 기주가 쳐다보면은. 이런 주당 맞은 양반들 몸에 표시받고 이러면 소화 안 돼, 음식 들어가면. 네. 넘어올라 그러고. 네, 그래. 쏠려요. 쏠리죠, 올라오지, 주당이니까. 식주당이니까. 아, 오늘 작은 아버지 망주 훈련 씨도 망군동에서 잘 받아 내받아가 신나다, 슈! 할미야! 아! 아, 그래서 말했었지. 할미야! 니의 친할머니가 왜 각혈을 하면서 돌아가셨냐? 중풍 걸리셔갖고 그렇게 좀 앓고 하시다가 병원 갔다가 바로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각혈하고 돌아가셨나 봐. 당신도 실줄이 있는데 실줄을 안 풀다 보니까. 어? 친할머니도 예사롭지가 않았고. 할매가 미안해. 어? 할매가 미안하단다. 미안하다고. 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지. 보내서 미안하단다 할머니가. 아 그리고 니네 엄마인데 니네 생모야. 어? 생모 너다 하준 엄마. 애나 다 돌아가셔갖고 이유 없이 하혈하게 만들고 밑 빠지게 만들고 어? 자궁 아주 착살나게 만들고 표적 받아갖고 어? 내 딸 불쌍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해서 머물렀는데 딸내미는 자궁이 착살이 나고 그냥 오늘 다 해상기면 재앙기가 아니냐. 오늘 모친 망자 올렸을 때 잘 받았는데 다시 니네 아버지 형들 신이래. 어? 네. 삼촌이라고 애기 삼촌. 어? 야 보니까 니네 집에 애기가 아주 한둘이 아니거든? 네. 근데 지금 들어온 애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니네 집에 연탁 갔을 때다가 죽은 애기야. 그 다음에 니네 물놀이 때 같이 간 애기도 같이 들어오거든? 그건 한 10살 조금 안쪽으로 된 남자 애기야. 그거 동자라고 와가지고 자꾸 어? 새처럼 하게 이럴까 저럴까? 아우 재미없어 막 이런 동자야. 어? 막 남이 하는 거 보고도 내가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동자거든? 맞지? 어? 기가 차? 내가 똑같이 하고 앉았으니까? 어? 재미없는데? 이 동자 신 아니야. 이 동자 오니까 추운 거야 네가. 애기 때 물놀이 때 가셔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이 애기도 수 살고 다 풀어가지고 데껴놨으니까
이제 뭐 추운 것도 없고 한기도 없고 이제 진짜 신으로 오는 애기 별상 애기를 받아보셔야 돼. 아 오늘 망고 드실 때 잘 받아나시고 사슬 감서 사슬 한번 세워봅시다. 잘 받아나셨는지 인신대명으로. 만근웅 새들이 받으소 잘 고생하셨습니다.